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디카페인 커피와 카페인 커피, 정말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라는 주제로 찍고 있습니다. 사실 커피가 뭐 여러 가지 항암 효과가 있다라든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먹게 되잖아요. 이 디카페인 커피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조금 우리 국내에서 몇 가지 실험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커피를 먹고 싶어도 카페인 때문에 수면이 잘안 된다라든가 좀 조금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스타벅스라든가 또는 뭐 커피빈 이런 데서도요, 디카페인 커피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고 한데,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를 먹으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또 건강에 좋은 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좀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경북대 식품공학부의 김남주 교수팀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인체 실험은 아니고요, 동물 실험인데 쥐를 대상으로 그 쥐에다가요 그 암세포를 넣었어요. 암세포를 넣어갖고 대장암 세포를 넣어가지고 대장암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많이 여러 군데를 퍼져나가잖아요. 전이가 되는데 가장 많이 전이되는 것이 바로 간하고 폐로 전이가 많이 되는데, 이제 폐로 전이되는 거를 이제 과정을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이 쥐들한테 뭘 줬냐면 디카페인 커피를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쥐는 그냥 카페인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크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을 투여했습니다. 이세 가지를 투여하면서 과연 이 쥐가, 이 전이가, 암이 얼마나 많이 전이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커피를 투여하지 않은 쥐들은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폐로. 그런데 지금 디카페인 커피, 그 다음에 크로로겐산, 그 다음에 카페인산을 투여한 이세 가지 그룹에서는 똑같이 전이가 굉장히 많이 억제됐다는 겁니다. 그 억제된 정도도 세 가지가 거의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억제가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디카페인 커피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성분 때문에 효과가 있나 봤더니 바로 크로로겐산. 크로로겐산이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페인 커피, 그 다음에 크로로겐산, 그 다음에 디카페인 커피 다 비슷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디카페인 커피를 먹어도요, 거기에 대한 항암 효과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어디서 했냐면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팀이 하셨습니다. 이 교수는요, 뭘 했냐면 쥐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이 인지 능력 있잖아요, 기억력, 여기에 대한 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좀 재밌게 했어요. 쥐를 이렇게 물에다가 딱 놔요. 그리고서 이 쥐가 물에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뜰수 있는 곳으로 가서 안착을 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물에 계속 있으면 힘드니까. 근데 거기까지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10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쥐한테 뭘 주입했냐면 기억력을 감퇴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을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감퇴가 된, 기억력이 감퇴된 쥐들은 찾아가는데 40초까지 걸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쥐들한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보려고 커피를 줬죠. 커피를, 어느 그룹은 세 잔, 하루에 세 잔씩 줬고요. 한 그룹은 여섯 잔씩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쥐들이 다시 기억력이 돌아오는지를 이제 본 거죠. 봤더니 하루에 세 잔씩 커피를 줬던 쥐들은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40초 걸렸던 게 2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섯 잔을 준 쥐들은 얼마까지 줄어들었을까요? 다시 정상화된 거죠. 거의 10초까지 줄어든 겁니다.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커피가 이 기억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커피 갖고만 실험한 것이 아니라 이기영 교수팀은 재밌게도 그냥 일반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디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실험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 커피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카페인 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카페인이 없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또 앞에서 얘기했던 크로로겐산 이런 물질들 덕분에 기억력, 향상력이 증가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 이 커피에 좋은 점이 많이 나오죠. 항암 효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디카페인 커피로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근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카페인 커피도 물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 운동하기 전에 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먹고 나서 운동을 하면 카페인 때문에 대사 능력이 좀더 빨라져 갖고 운동의 효과도 좋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페인이 안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디카페인 커피를 이용하시면 커피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살리면서 이렇게 또 항암 효과라든가 또 치매 예방 효과도 볼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치 무슨 디카페인 커피 홍보대사처럼 됐는데 사실은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많이 먹고 좋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커피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자신에 맞게 카페인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카페인 괜찮으신 분들 또 거기에 좀 민감하다 하면 디카페인 즐기시면서 건강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